소방관의 목숨을 앗아간 단란주점 화재는 전기 합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유독 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목숨을 잃은 강수철 소방관은 쉬는 날이었는데도 현장에 나와 구조활동을 벌이다 변을 당해 주위를 더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제주시장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감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화물 과적을 막기 위해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켜달라며 하루 동안 경고 파업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소방관의 목숨을 앗아간 서귀포시 단란주점 화재는 전기 합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방음시설로 창문이 모두 폐쇄된 탓에 유독가스가 배출되지 못하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건물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 20여 명이 분주히 움직이지만 불길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니터 쪽에 조금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전화했죠. 불빛이 있잖아. 먼지 쪽에 불빛 확 올라오고 갑자기 가지고 확 스위치 내려가지고 밑에 내려 전화했죠. 어제 오후 7시 20분쯤 2층 단란주점의 노래방 기기 모니터에서 시작된 불은 가게 내부 110여 제곱미터를 모두 태웠습니다. 큰 불길은 20분 만에 잡혔지만 다시 불씨가 살아나면서 1시간 10분이 지나서야 완전히 불이 꺼졌습니다. 특히 방음을 위해 유리창문을 부직포와 합판, 실내장식 마감재 등으로 모두 막아 유독가스가 밖으로 배출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내부에 연기가 가득 차 강수철 소방관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면서 유독가스에 질식돼 숨지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창문을 다 이 덮개 같은 걸 다 밀폐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런 창문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매연이 빨리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화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가리기 위해 노래방 기계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정밀 감식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단란주점 화재를 진압하다 목숨을 잃은 강수철 소방관은 현장에서만 20년 넘게 구조활동을 벌인 베테랑 소방관이었습니다. 쉬는 날이었는데도 현장에 나와 화재 진압을 지휘하다 변을 당해 주위를 더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김찬연 기자입니다. 강수철 센터장이 직원 24명과 근무했던 서귀포시 동홍 119 센터. 강 센터장의 근무복과 국화꽃 한 다발만이 빈자리를 쓸쓸히 지키고 있습니다. 1992년 소방관이 된 강 센터장은 구조대장까지 지낼 정도로 화재 진압이나 구조의 베테랑이었습니다. 후배들보다 먼저 들어가 맨 나중에 나오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던 강 센터장은 쉬는 날이었지만 화재가 났다는 보고를 받고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특히 불이 다 꺼졌는지 사람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끝까지 현장을 살피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번 날인데 정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와가지고서 자기가 현장에 진입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현장에 가장 먼저 들어갔고 나올 때는 죽어서 가장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강 센터장은 20년 넘도록 현장을 누비며 수십 명의 목숨을 구했고 마지막까지 철칙을 지킨 겁니다. 우리 최선을 다했으니까 정말 영광스럽게 고인을 보내드리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사명감이 강했고 본인 뜻대로 현장에서 그렇게 갔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강 센터장을 순직 처리하고 1계급 특진시키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양영근 제주관광공사 사장의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28일까지 3년 임기의 제주관광공사 사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관광공사 사장은 원희룡 지사가 처음 임용하는 기관장으로 향후 공기업과 산하 기관장의 인사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7일 사표를 제출한 제주문화예술재단 김은석 이사장 후임과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장에 대한 공모 절차도 조만간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지훈 제주시장의 부동산 관련 특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감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무엇이 논란인지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6기 시작과 함께 파격적 인사로 평가되는 이지훈 제주시장. 그러나 시민운동가 출신의 신임 시장이 취임 일주일 만에 감사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2년 전 구좌읍 비자림 부근에 지은 집 때문입니다. 상수도 사용하더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해가지고 건축 신고 수리 과정에서 어떤 적법성이라든가 이런 특혜 의혹에 관련해서 저희들 조사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시장은 지난 2012년 문화재 지구인 비자림 바로 앞에 주택과 카페를 지었는데 당초 1.3km 떨어진 곳에서 상수도를 연결하는 조건으로 건축 신고가 수리됐습니다. 그러나 건축 과정에서 바로 옆 공공상수도로 변경되면서 이 시장이 이득을 봤다는 게 의혹의 핵심. 건축 신고 당시 반대 의견을 냈던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이게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게 선례가 돼서 추후에 다른 토지주들이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이 일대가 난개발이 될 우려가 높습니다.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지훈 시장 소유의 이 땅에는 원래 불법 조립식 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의혹 제기에 서둘러 철거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부근의 다른 토지에도 건축 신고가 받아들여지고 당시 이지훈 시장이 압력을 행사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취임 초기 시장 흔들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지훈 시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조만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지만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오늘 청와대를 방문해 김기춘 비서실장과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등을 만난 자리에서 신공항 건설을 비롯한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원지사는 특히 해군 기지 사업의 정상적 추진과 갈등 해결을 위해 사법 처리된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특별 사면과 복권을 건의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화물 과적이 지목됐는데요.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과적을 막기 위해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켜달라며 하루 동안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화물과적.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운송 단가를 맞추기 위해 갑의 위치에 있는 운송사나 주선사의 요구에 따라 화물과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받는 운송비는 30년 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반면 연료비나 통행료 등은 크게 올라 생활고와 경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짐을 실을 가라고 해서 과적을 강요하지만은 만약에 그 짐을 실을 안 하면은 그 운송사에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관행을 깨기 위해 화물연대는 고의로 과적을 3번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표준 운임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하루 동안 파업을 벌였습니다. 지금 와서 과적이 우리의 발등에 발등을 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것을 외면한 채 화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7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해 물류 수송에 차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 보험 적용과 적정 운임 보장 등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면 파업을 벌일 계획이어서 물류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에서 5천년 전에 화산이 분출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현무암층에서 발견된 탄화목에 대한 탄소 연대 측정 결과 5천년 전의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상창리에서 확인된 화산 활동은 용암이 분출해 내륙에 흘러내린 것으로 수성화산인 7천년 전 송악산 화산 활동과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질연구원은 화산암 형성 시기에 대한 추가 연구가 뒷받침되면 제주도가 활화산이라는 사실이 증명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시 자동차 등록 대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등록된 자동차는 28만 5,300여 대로 1년 전에 비해 4만 3천여 대, 17.8% 증가했습니다. 제주시의 경우 1세대당 1.62대 자동차를 보유해 전국 평균 0.96대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외국인 카지노 설치를 추진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또 카지노는 제주의 미래를 유흥과 도박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높다며 도지사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고용센터는 지난해 87건, 8,400만 원에 이어 올 상반기에 24건, 3천만 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센터는 다음 달 13일까지 자진 신고할 경우 부가금을 면제하고 형사처벌을 유예할 방침입니다. 또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제주 컨트리클럽 공개 매각이 또 유찰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오늘 오전 진행된 제주 컨트리클럽에 대한 4차 경매에서 최저 입찰가가 280억 원까지 내려갔지만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5차 경매는 다음 달 11일에 이뤄지며 감정평가 금액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96억 원의 입찰이 시작됩니다. 신라 면세점에 제주 향토 상품 판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입점한 제품은 화장품과 식품 등 도내 21개 기업의 23개 제품입니다. 롯데호텔 면세점에서는 지난 1월부터 도내 7개 기업의 제주 향토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제주관광공사와 JDC 면세점에도 제주 향토 상품 매장을 확대 설치할 방침입니다. 녹색어머니 제주도연합회 발대식이 오늘 오전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열렸습니다. 초등학생 학부모로 구성된 녹색어머니회는 앞으로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교통과 안전지도 활동을 하고 안전 캠페인과 나눔 봉사 등을 펼치게 됩니다. 일선 학교 도서 사서와 행정보조 등 교육 공무직 채용에 대해 이성문 교육감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 교육감은 오늘 오전 기획조정회의에서 당분간 교육 공무직 채용과 관련해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한 뒤 진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인건비를 지역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존의 학교 비정규직 직원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1,5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일까지 신청을 받아 농어가에는 1억 원까지, 생산자 단체와 법인에게는 3억 원까지 융자 지원을 합니다. 또 친환경 농산물 생산 계약 재배와 매취 자금은 최고 10억 원, 신규 수출 사업에는 20억 원까지 융자해줍니다. 제주도는 올 하반기 기금 융자의 경우 기존 금리 1.8%에서 0.4%포인트 인하한 1.4%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어젯밤 11시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일주도로에서 41살 김모 씨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고 지점 부근 CCTV 화면을 분석하는 한편 목격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승용차를 찾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